공항 수풀과 이용자 시설 간의 소통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인데 어떤 측면이냐니까 공항 서버, 공항 수풀 서버죠. 지금 보이는 왼쪽 요 녀석입니다. 얘가 공항 수풀 서버예요. 서버가 이용자의 정보라고 하면은 뭐 이름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뭐 체형이라든가 등등을 수집 및 저장하는 게 기존 방식이죠. 기존 방식인데 이렇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정답부터 말씀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각각 우리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모든 정보, 모든 개인 정보죠. 개인 정보는 오직 그 개인이 저장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다.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걸 촬영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촬영하면은 이 사진이 하는 경우 사진은 병원에서 보관하죠. 병원이 저장 보관하는데 이게 기존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 사진을 촬영을 당한 환자가 보관합니다. 보관하고 병원이 필요시 환자의 승인하에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저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죠? 성인하에 저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않는 방법으로 이용. 요게 달라요. 근데 이게 불편해서 이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걸 불편하지 않게 코딩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이게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공항과 수풀 서버가 자기 수풀 서버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홍길동이라는 정보. 홍길동의 얼굴도 수풀 서버는 몰라요. 홍길동의 지문도 몰라요. 키도 모르고 몸무게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수풀 서버는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홍길동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인증 수풀의 역할입니다. 어슬라이제이션 서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소통을 해서 되어 있는데 요 홍길동의 경우를 가정해서 그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길동과 서버 간의 수풀, 공항 수풀이죠. 공항 수풀 간의 소통이죠. 소통. 정확히 말하면 홍길동의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과 공항 수풀 간의 소통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소통 시에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폰이 홍길동의 개인 정보. 그러니까 키, 몸무게,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뭐 등등등등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공항 수풀에 전달합니다. 공항 서버입니다. 공항 서버에 전달하고 그러면은 공항 서버는 그 정보죠. 그 정보와 전달받은 정보, 스마트폰으로부터 스마트폰이 전달한 정보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장치가 있었잖아요. 출입국 장치. 출입국 장치가 수집한 정보 간의 일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홍길동이 전달한 정보가 진짜 홍길동이 맞는지 홍길동의 스마트폰이 홍길동의 스마트폰이 전달한 정보가 진짜 자연인 홍길동의 정보가 맞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홍길동에 대한 정보가 공항 서버가 없단 말이죠. 없는 상황에서 그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공항 서버는 뭐예요? 수집한 정보죠. 수집한 정보. 출입국 장치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말입니다. 이 정보. 수집한 정보를 인증 서버에 전달하고. 그죠? 그러면 인증 서버는 어떻게 하나요? 인증 서버는 홍길동의 스마트폰에 접속해서 접속하고 그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홍길동이 맞는지 판단한 거예요. 판단한.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정보 시스템 전문가라고 한다면 여기 뭔가 허점이 있다는 게 파악이 될 거예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뭔가 허점이 있죠. 어떤 허점이 있나요? 그럼 가짜로 홍길동의 스마트폰에 가짜로 뭔가 정보를 집어넣어 놓고 홍길동인 척 하면은
그러면 인증 서버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홍길동의 스마트폰에 가짜로 어떤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홍길동의 스마트폰에 홍길동에 관한 가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예를 가령 홍길동의 키는 175이에요. 175가 키는 175cm입니다. 인데 185라고 입력 혹은 데이터 수정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위에 있는 이 논리가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의 기본적인 게 뭐라고 했었나요? 모든 정보는 위변조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위변조 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오픈에시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픈에시라는 알고리즘.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 가짜 정보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스마트폰에. 가짜 정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은행 잔고가 내가 사실은 0.005 코인밖에 없는데 가짜로 뭐 150 코인이 있다라고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내가 사실은 뭐 1코인밖에 없는데 100코인 있다고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과 홍길동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홍길동의 개인정보가 키가 175인데 185라고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알고리즘이에요. 만약에 전자가 바꿀 수 없다 그러면 후자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authorization 서버는 홍길동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홍길동에 관한 개인정보를 통해 개인정보와 그리고 공항 서버가 전달하는 홍길동에 대한 정보, 키, 몸무게, 얼굴 사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서 데이터를 뽑겠죠. 눈과 눈 사이의 거리, 눈과 코, 인중 간의 비율, 그리고 등등 뭐 눈썹과 뭐 눈썹 사이의 비율 다 수치입니다. 수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죠. authorization을 보내면 authorization은 암호화된 수치 정보와 홍길동의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공항 서버는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가질 필요도 없고 authorization 서버도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필요 없이 홍길동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만 가지고도 홍길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 아니고 기존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존의 기술로는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 오픈에시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로서 그것이 가능함으로 이런 번거로운 장치, 이런 장치는 딱 봐도 만들려고 그러면 한 대 만드는데 돈이 벌써 뭐 수천만 들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값비싼 고가의 장비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치로서도 출입국 심사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